드론의 활용 영역은 빠르게 확대되고 있습니다. 특히 농촌에서는 방제용 드론이 일손을 덜어줘 드론 방제사라는 직업이 유망직종으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청주한 고등학교는 일찌감치 드론 교육을 시작해 학생들의 진로 선택을 돕고 있습니다. 그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청주 내덕동에 자리한 농업고등학교입니다. 논이나 밭, 나무 위아래를 자유자재로 비행하면서 농약을 뿌리는 방제용 드론 실습이 한창입니다. 방제용 드론은 12kg짜리 초경량 비행장치 기체에 농약까지 담고 목표 지점에 균일하게 살포해야 작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농업고등학교에 다니는 지현주 학생은 집안일을 돕기 위해 얼마 전 드론 자격증을 땄습니다. 저희 집은 사과 과수원을 하는데요. 아버지가 혼자 방제를 하시는 모습을 보고 힘들어 보여 제가 자격증을 딴 만큼 저희 집에 있는 과수원 농사도 도와드리고 싶습니다. 청주 농업고등학교에서는 충북 드론교육관과 업무 협약을 하고 농업 드론 방제사를 꿈꾸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드론 자격증 취득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약재통 10리터에 물을 채워서 잔디에 있는 병해충을 죽이기 위해서 살균제랑 살충제를 사용을 해서 방제를 한번 해볼 거예요. 드론 방제사가 되기 위해선 필기시험과 10시간 비행실습 이수, 구술평가 등을 거쳐야 하는데 교육기간만 5개월 이상 걸립니다. 방제사는 농작물 병해충에 대비한 계획 수립부터 장비 점검과 조종, 살포까지 도맡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대신 드론 방제사는 살포 효율이 높아 농약도 덜 들고 방제 시간도 줄여 농촌의 부족한 일손 문제도 해결할 수 있습니다. 고도가 너무 낮으면 작물에 영향을 주니까 고도는 일정하게 유지를 하면서 직진 비행을 해주면 되고. 학생들은 작물과 농약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만큼 쉽게 접근할 수 있었습니다. 평소에 드론에 관심이 많았었는데 좀 더 전문적으로 배우기 위해 가지고 이 농업용 드론을 조종하고 있습니다. 드론 산업은 농업 방제 그리고 산림 분야에서도 많이 쓰여지고 있는데 저희가 이러한 학생들의 취업률을 높이기 위해서 자격증을 취득하게 되었습니다. 공연부터 구조와 의료, 배달과 운송의 스포츠 영역까지 일상 곳곳에 자리 잡은 드론. 드론을 사용하는 사업체가 빠르게 늘면서 자격증 취득도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습니다. 2014년 660여 명에 그쳤던 드론 조종 자격증 취득자는 5년 사이 40배 정도 늘었습니다. 특히 농업용 드론은 겨울 비수기를 제외하고 연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관련 직업군도 활성화될 전망입니다. 기체가 방제사랑 가까워지면 어떠한 사고가 발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15m 정도의 안전거리를 두고 약을 살포를 하게 됩니다. 학교에서 여러 자격증을 취득하던 중 제가 관심 있어하는 드론을 활용하여 드론 방제나 또 군대를 갔을 때 드론병을 갈 수 있어서 처음 듣는 단어나 내용이 있어서 이해하는데 조금 어려웠지만 많은 비행 시간을 통해 익숙해질 수 있었어요. 청주 농업고등학교는 드론 산업의 성장세에 맞춰 경쟁력을 갖춘 인재 발굴을 위해 자격증 취득반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제가 자격증을 취득하기 전에는 할 수 있을까라는 걱정도 많이 했는데 취득한 후에는 성취감과 미래에 대한 자신감도 생겼습니다. 올해는 고등학교 3학년 대상으로 스마트 농업 인재 양성을 목표로 프로그램을 운영을 했지만 내년에는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더 확장해 나갈 예정입니다. 다양한 드론의 쓰임새만큼이나 빠르게 확장하고 있는 드론 산업. 불과 몇 년 전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직업군까지 등장하면서 학생들의 진로 고민을 덜어줄 드론 인재 육성 프로그램도 주목받고 있습니다.